오세요. 네, 저 이경규라고 해요. 네? 네, 저 개그맨 이경규라고 해요. 저희가 그 한기준한 프로그램 있잖아요. 아이고, 그치? 식사는 하셨어요? 밥이요? 아니요, 저 아직 안 먹었는데. 남편은요? 아, 저 사촌 오빠는 갔는데 네. 오빠가 아직 안 와가지고. 아, 오빠 일이 아직 안 끝나서. 아, 그래요? 그럼 사촌 오빠 올 때까지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아, 아니요, 뭐 촬영이 오늘 끝나는 없는데. 그럼 혹시 저희들 갔다가 같이 식사할 수, 혹시 할 수 있을까요? 같이 식사하러 혹시 할 수 있을까요? 괜찮아요. 우리 레드벨벳. 안녕하세요. 네, 레드벨벳. 저 이거 너무 예? 예? 뭐라고요? 얼굴이 이래서. 아, 괜찮아요. 화장 좀 하세요. 잠시만요. 예, 예. 잠시만요. 예, 예. 마지막 집에서. 몇 시예요? 8시 2분. 8시 2분. 영화처럼 극강의 서스펜스를 보여준 양재동 어느 저녁 속으로 들어간다. 식사 이제 하실로 가신 거예요? 아, 네, 이제. 아, 다행이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유미요. 김유미 씨. 네. 실례지만 뭐 하시는? 아, 저 제가 다니던 대학교에서 조교 네. 생활. 조교 하시는구나. 네, 네. 아. 저희가 이제 이사를 가야 돼가지고 네, 집이 좀 네 아, 지금 상태가 뭐 어때요? 네. 혼자 다시 생활한다 이런 거 네. 네, 그래요. 식사 뭐 하시려고? 아, 저 그냥 집에서 좀 반찬 보내주신 게 있어가지고요. 진짜요? 네. 어디라고? 고기 혹시 고기 괜찮으세요? 아, 좋죠. 고기 네,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요. 고기 네. 먹어도 돼요. 괜찮아요. 왜 오늘 이렇게 늦게 식사를 안 했어요? 아, 저 남자친구가 군대에 있어가지고요. 아니, 오늘 남자친구가 같이 식사 아, 맞춰 며칠 먹는 거예요? 며칠 나와서 지금 김포 갔다 오느라 아~ 네, 좀 늦었어요. 남자친구 복귀하고 네. 휴가 나왔다가 네, 그래서 방금 듣고 난리가 나가지고요. 통화했어요? 네, 저 통화하고 있다가 지금 부대가 난리가 났어요. 그, 아, 그 부대 내가? 네. 아, 우리 때문에 여기 아, 벨벳 왔다고? 네. 야, 이경규가 뭐 벨벳 아니야. 근데 지금 난리 아니야. 에? 레드벨벳 왔다고. 고향이 어디신데요? 저 광주요. 전라도. 전라도 광주? 네. 어디요? 우남동이라고. 우남동? 네. 오신 지 몇 년 됐습니까? 학교 때문에 21살에 올라왔어요. 아, 원래 이사 가려고 하셨어요? 네, 저희 다음 주 월요일에 이사 가려고. 아니, 이 동네는 왜 이렇게 다 이사를 많이 가요? 아까도 보니까 어느 집은 이사 가고 또 어느 집은 이사 들어오고 난리더라고. 누군지. 네. 어디로 이사 가는 거예요? 저희 수지로요. 수지? 네. 아. 오빠 직장이 거기 근처라 네, 아. 거기로 가려고. 수지로 다시? 네. 그럼 그 사촌 오빠는 직장 생활 하시는 거예요? 네. 요리 셰프예요. 아, 진짜? 네. 뭐 한식, 중식, 일식? 양식이요. 네. 심지어 양식. 아니, 집에서 동생한테 안 해줘요? 어, 먹고 싶으면은 가게로 오라고 해가지고요. 아. 네. 아, 근데 어떻게 같이 살게 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모 집에서 지내가지고요. 네. 네. 더 가족같이. 아, 그래서 친하구나. 네. 그래서 좀 꺼리낌 없이 지내고 있어요. 그죠? 또 혼자 살면 또 무섭고 그러니까. 네. 사촌 오빠한테 얘기 안 했죠? 아니요, 전화했어요. 아, 사촌 오빠한테도? 네. 그게 뭐라 그랬어, 사촌 오빠가? 뭐 어쩌라는 식으로. 네, 그래가지고. 그치, 뭐 어쩌라고 나한테. 네, 그런 어. 반응이어서. 어, 남자친구 쪽은 좋아했고. 네. 아, 간장게장. 네. 네, 네. 봤어. 네, 봤어. 그 어머니가 해주신 것 같은데. 네. 그죠? 광주에서 보내주셨어요. 광주에서 보냈으면 이거 보통 맛이 아니야. 광주에서 올라온 엄마 찬스 간장게장을 시작으로. 누가 다 이렇게 사이를 가지고. 파김치가 맛깔스럽게 잘 익은 알싸한 파김치와 혹시 굴젓 드세요? 혼자 사신다고? 집에... 오빠가 이런 걸 좋아해서 아~ 네, 굴젓... 사촌 오빠가 애정하는 시원한 굴젓까지 더해지면서 자취생의 수준급 반찬들이 차려진다. 점점 늘어나는 반찬에 아이린의 손발도 바빠지고 김치찌개. 아, 네.
뭐 할 게 없어서 참치 넣고 그냥 맛있을 것 엄마표 같아. 묵은지로 빨간 맛을 자랑하는 참치 김치찌개까지 완성. 그, 제가 옮겨놓을게요. 방에다가. 야, 잘하신다 음식. 이거 어떡해. 훈장 파워를 발휘해 고기 소생시키기에 여념없는 경규. 아, 이게 오기업을 따로 파는구나. 아, 오빠가 가게에서 가져온 거예요. 가게에서 가져온 거구나. 네. 경규의 훈장 정신으로 구워진 우삼겹이 완성돼가고 쌓여가는 그릇에 아이린은 식전 설거지에 나섰다. 각자의 위치에서 저녁상을 만들어가는 세 사람. 오늘 제대로 프라이팬을 잡은 경규는 내친 김에 달걀 프라이까지 도전. 저 계란을 어떻게 드세요? 왜 드세요? 미디움. 미디움? 네. 미디움. 너랑 그 터트리 안 터트려요? 안 터트려요. 아, 살려있어요? 네. 웰던인지 미디움인지 모를 대부표 달걀 범벅을 끝으로. 이 정도면 최고지. 자취생 유미 씨의 저녁 밥상이 스탠바이 됐다. 전자레인지 앞에서 뜨끈뜨끈한 즉석밥을 기다리는 경규. 남자친구가 군대 간지 뭐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제대 5개월 남았어요. 와, 그러니까, 아, 그러면 들어가기 전부터 사귀신 거예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저 그 전문용어로 뭐 고무신 거꾸로 산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계속 기다리셨네. 네. 최고다 최고. 그럼 지금 육군 병장이네, 그죠? 지금 상병이요. 상병. 네. 상병. 해병대예요. 그렇지, 김포만 해병대 아닙니까? 네네. 와. 저... 그래서 지금 문자 막 전화 달라고. 예? 언니 때문에. 아 진짜요? 네, 지금 막 난리났어요. 난리났어요. 전화를 못해서. 아이린, 레벨. 네. 됐어, 이제. 네. 미숫가루 됐어. 미숫가루요? 미숫가루요? 미숟가락. 네, 자, 제 숟가락. 야, 보친 게 하나 달아. 오, 이건 대박 웃음 중이구나. 잠깐 사진 좀 찍을게요. 하나, 둘. 이 한 끼는 양재동 어느 자취생의 밥상으로 어머님이 보내주신 반찬들로 완성된 고향의 맛이 가득 담긴 한 끼이다. 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양재천에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첫 끼예요, 저. 아, 정말요? 네. 이런 집밥 먹는 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맨날 밖에서 사 먹고 도시락 먹고 그러다가 이것도 해주신 거예요? 네, 다 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엄마도 자주 해주시는데 근데 진짜 좋아요. 야, 엄마 맛이야, 엄마 맛. 응? 네. 우기부터 맛있냐? 맛있다. 집밥이 오랜만인 대구 여신 아이린도 오늘의 첫 끼를 만끽하며 광주 어머님의 손맛에 빠져든다. 동갑이요. 나 한 살 많나? 그렇죠. 진짜 배고프구나. 오늘만큼은 혼자가 아닌 자취생 유미 씨의 활기찬 저녁 시간. 맛있다. 그래도 혼자 살아도 네. 밥을 해먹어서 다행이에요. 시켜 먹으면 돈이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네. 보통 혼자 사시면 잘 안 해 먹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기 진짜 걸렸어 봐.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통화해도 돼?
어딜 가? 영상통화. 아. 괜찮아요? 아, 그럼 영상통화 가 전화해. 할 수 있는 거기가 따로 있어요? 네, 이렇게 공중전화 부스처럼. 이건 뭐예요? 이거는 생활반 전화기요. 아. 생활반에도 이렇게 한 대씩 있어가지고. 아. 참 문제 좋아졌다. 저 내부 아웃인 내무 금일 들어가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여드리나요? 아 그냥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자친구? 네. 아 남자친구 잘생겼네. 안녕하세요 이경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야. 레벨. 아이린입니다. 아이린이에요. 빠빠빠이가만. 저희 그룹 누구 좋아요?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저 지금 이제 뭐 하는 중이에요? 아 지금 점호 준비하고 있어요. 그죠, 점호 준비하죠. 야. 우리 여자친구가 너무 마음씨가 따뜻해요. 감사합니다. 그죠? 맞아요. 음식도 진짜 잘해요. 음식도 잘하고. 유미가 다 잘해요. 그래요. 아. 여자친구랑 레벨하고 누가 더 좋아요? 여자친구가 더 좋습니다. 맞아요. 그래요. 두 분 인사하세요. 잘 가. 나 가라고? 정말로 가야지. 제보 받으러 가야죠. 화이팅 하세요. 남은 군대 생활. 필승. 아 필승. 이미 나 군대 들어가 사랑해. 아 끝나. 아 사랑해. 아 끝나. 빨리 나 이제 딱딱하라 괜찮아. 딱 그 휴가 나오면 옷 딱 각 잡아주고 그 다니죠. 네, 너무 멋있어요. 네, 너무 멋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진짜 너무 멋있는 그거 멋있어요. 네. 진짜. 빨간, 빨간 명색 딱 하고 거랑. 빨간 뭐 딱 쓰고 네. 그죠? 딱 또 걸어다니는 것도 착착착 소리 나지 않아요? 그죠? 찰랑찰랑찰랑찰랑 어디 하나 멋지지 않은 곳이 없는 남자친구와의 모든 시간이 행복한 유미 씨. 저도 대구가 고향이거든요. 저는 네. 집에 잘 못 내려가죠. 저번 추석에 가고 아, 명절 때 네. 방학 때 명절 때 이렇게 네. 우리랑 똑같구나. 여기 생활하면서 제일 외로운 건 뭐예요? 가장 힘든 거나? 일단 부모님 떨어졌는데 네. 아직은 부모님이랑 같이 살 지낼 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모님 품이 좋죠. 네, 제일, 네. 그다음에 친구들도 대학 친구들이 있긴 한데 다 직장 다니고 그러느라 잘 만나지도 못하고 저는 또 강아지 때문에 미안해가지고 일찍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강아지한테 일지를 좀 많이 해요. 가끔씩 집에 가면은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아요. 엄마 밥 해준 거 먹고 집 밥 먹고 엄마랑 그냥 슈퍼 가는 것도 너무 좋아요. 네. 엄마가 그냥 심부름 시키는 것도 너무 좋고 맞아요. 잔소리도 네. 너무 좋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못 들으니까 떨어져 지내니까 엄마도 잔소리를 못 해요. 저희한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먼저 우리 저 아이린이부터 저 고양이 씨 어머님한테 인사 한번 영상으로. 엄마한테요? 엄마에게 시크라고 안 하면 못 먹지. 종지문 찍어줘야지, 엄마한테. 엄마. 엄마가 그리울 때는. 아, 근데 저도 엄마랑 엄마랑 많이 통화를 해서 통화하긴 하는데 이제 통화할 때마다 내가 너무 뚝뚝하게 하고 맘 같지 않게 맞아요. 우뚝뚝해지고 끊고 나면 후회하고 네 엄마 후회 아 그래 미숫가루 왜 그래 왜 그러죠 밥 맛있게 잘 먹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엄마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죠 어머님 자 아이린이 잘 있어요. 좋은 선배 만나가지고.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맞아요. 네, 어머니. 그래서 홍보할 수 있는 시간 저희가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내가 잰다. 네. 내가 30 잰다. 딱 30초예요? 딱 30초야. 우리는 그것도 없어. 시작! 이번에 레드벨벳
컴백하는데 정규 2집 피카부라는 타이틀곡으로 컴백하는데요. 피카부는 이제 까꿍 이런 제목이고 특별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짜릿한 감정을 이제 표현한 곡이고 피피카 피카부. 자 그러면 저희가 설거지를 하고 나 저거 안 넘겨주면 내가 사이좋게 비운 밥그릇을 야무지게 닦는 경규와 아이린. 가을밤을 빨갛게 물들이며 양재동에서 한끼 준 집 91호, 92호 집이 탄생했다.